반갑습니다. 저는 종암동 주민자치에서 5개 분과 중 문화예술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종암동이 성북구에서 시범동으로 먼저 시작한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출발할 때 어려움은 있었으나 기존에 했던 뭐 간변단체들과 잘 협력하고 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시작하게 된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저희 문화예술분과에서는 만나서 대면하면서 활동을 해야 될 일이 많았었는데 안타깝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활동과 저희 분과의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상 맞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 문자나 전화도 계속 연결하면서요. 준비된 상황들을 좀 다소 지연된 건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골목길 전시회 같은 거 진행도 했었고요. 또 차후 또 코로나 사태 단계별로 좀 상황 보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만약에 그게 좀 시간적으로 맞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. 정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러 가지 재미나게 문화예술분과 활동을 하고 또 자치의 활동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주민자치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요. 기존에 활동했던 뭐 봉사 같은 거를 같이 엮어가면서 했더니 주민자치에 뭐 시간을 좀 뺏기는 건 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 또 재미난 일도 많고 느끼는 점도 많습니다. 그러나 아직도 주민자치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제일 큰 거는 홍보가 조금 더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관심 있도록 참여는 안 해도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주민자치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을 조금 더 많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